네. 기억해줘 널 사랑한 한 슬픈 영혼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젠 너의 곁을 지킬 수 없는 날 죽었다고 생각해 사랑 없는 삶 그것과 같을 테니 일단은 물 한잔 하시고 물 좀 마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역시 확 다가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두엣 가요제 저랑 하실래요? 아 짜증나 죽겠네요. 두 번 다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누구세요?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괜히 또 사람 민망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들도 조금 있어요. 네 그런 질문 중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대요. 일어나자마자 작년 아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럼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보시고 뭐 생각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죠. 또, 아, 네. 또 한 번 뭐 생각나시는 거 뚜에까지 저랑 하실래요? 또 있네요. 그래 정리해야 됩니다. 혹시 그러면 뚜에까지 하시면서 네. 혹시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데 뭐 그런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있었었어요? 백개비가 있었는데 그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백개비? 네. 그 제가 그 아, 만나러 갈 때 아까 꼭 들어옵니다 우리 돌 찍고 또 달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원래 눈 내리면서 제가 그 노대꽃 부르면서 이러고 갔잖아요. 그 전에 네, 백개비 컨셉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니까 네, 그 편집을 당했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러면 아 그리고는 큰 질문은 또 뭐 이제 그 무한 도전에서 또 좀 뭐 네.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실 양세형 씨가 조금 얄미웠죠. 괜찮았어요. 네. 아 그죠. 아, 다행입니다. 재밌었잖아요. 양세형 씨가 옆에서 그죠. 그래서 아 막 이러면서 막 차 안에서 그 네. 기억나시나요? 근데 아 정말 저는 진짜 자주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런 정도는 했었지만 그래도 재미는 굉장히 있었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근데 그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옆에 있는 트럭에 앉아 계시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 좀 당황스럽셨죠? 아니요, 뭐 뭐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네. 네, 당연히 저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틀린 거고요. 네. 네. 모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TV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맞죠, 맞죠, 네. 맞죠.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그러면은 네. 삶 속에서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 많이 있던가요? 알아봐도 선뜻 다가오지는. 어머, 백찬영 씨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네네. 알아봐도 이런 봐도 지나가더라도 이래 지나가고 그냥 어? 아니 그런.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다가, 아, 속닥속닥. 정말 희열합니다. 와, 진짜 생활 연기. 네, 속닥속닥.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저도, 아, 뒤에 뭐 영상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샵에서 진짜 네. 긴 시간 하셨잖아요. 네. 양세형 씨가 사실 저는 좀 길게 감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 진짜 정말 짧은 시간에 끝냈거든요. 하 형이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어르신 분들이 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제 바로 못 알아봐서 퇴근을 했잖아요. 점심 전에 퇴근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걸로 네. 그래가지고 복수한다고 네 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 복수한다고 그래 네. 빨리 끝내고 바로 끝났죠. 그리고 거기서 그 나왔는 장면 중에 그 가로수길에서 그 양세형 씨가 네. 가로수길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사거리 세로수길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알아들으셨는지 가로수길이랑 세로수길 알고 계시나요? 네, 세로는 세로
그러니까 아, 거기가 세로수길이고 네. 가로수길은 가로로 돼 있어서 네. 가로수길인 걸로. 네,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가로수길, 가로수길이면 뭐 되게 큰 그런 뭐 어.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로로 돼 있어서 가로수길. 그냥 가로로 돼 있어서 가로수길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로로 돼 있어서 거기는 가로수길이고. 네. 그 한승희 씨는 저기 세로수길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았을 때 세로수길, 세로길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가로수길이 이제 가로길이고 네. 세로수길이 세로길이다. 아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로수길 봐봐요. 맞잖아요. 아 맞아요? 봐봐요. 그게 아니에요. 가로수길은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세로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가로수길은 뭐냐면은 가로에 있는 나무 숫자가 나무 숫자예요. 그래서 가로 그 양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로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아, 나무가 있는 그 길이라고 해서 가로수 길이 된 거예요. 가로 세로가 아니에요.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가로는 안 가요? 무한도전에서 그러면 거짓말 그렇죠. 아 진짜? 말장난. 와 이 양반이 진짜 말장난이야. 아, 아직도 그런 와 가로수가 그